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1절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무리 향기나는 좋은 기름이라 하더라도 죽은 파리로 인하여 그 기름 전부가 더러운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0절 네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세상의 부, 그 돈 앞에서 흔들리고 말았죠. 이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한 가지만 못 지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그 기름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파리가 빠져버리면 그 기름 전체가 더러운 기름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길은 오른쪽, 우매자의 길은 왼쪽. 그래서 그 길이 서로 반대되어지죠. 이 말씀은 전도서의 주제의 말씀이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과 염소,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선과 악, 어둠과 빛, 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이렇게 끊임없이 분리되어지죠. 이 우리나라는 뭐 오른쪽과 왼쪽의 구분을 크게 하지 않죠. 그러나 이 중동에서는 오른쪽과 왼쪽은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것은 모두 오른쪽, 세상에서 부족하고 악한 것은 모두 왼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갈 때에는 오른발을 먼저 들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왼발을 먼저 들이죠. 화장실이라는 것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오른쪽 발, 거룩한 발을 사용하지 않고 왼쪽 발을 먼저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가 바로 알레프죠. 이 알레프는 신성, 근본을 나타내죠. 이 알레프는 요드라는 두 글자가 나오죠. 요드, 요드. 요드는 바로 손을 나타내죠. 이 양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하늘을 잡은 손이 오른쪽 손, 땅을 잡은 손이 바로 왼손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잡은 오른손과 땅에서 수고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그 선물을 잡은 왼손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모양에서 오른손을 놓쳐버리고 왼손만 잡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곧 하나님을 잡지 않고 왼손, 땅에서 아무리 값진 것을 잡고 있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른손을 놓치고 양손으로 이 땅의 것 움켜쥔 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여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나님을 잡지 않고 왼손이 땅의 부와 권력과 아름다움을 잡고 있는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은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흉기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16절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느니라. 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도다. 뭐 왕은 어리다 할 때 이 어리다의 그런 말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다 이런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주권자는 이 땅의 주권자와 함께 또한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선생, 목사, 선교사, 지도자들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이들이 하나님 없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리는 그런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왼손이 잡고 있는 땅의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정말 큰 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손마저 하나님을 버리고 양손으로 땅을 잡게 만드는 것. 땅의 부와 권력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영생이 없다 하고 이 땅에서의 그런 십자가 그것 전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되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없이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재난이 닥치는 것이죠. 돈은 소유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나누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나님과 사탄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오른쪽 하나님을 선택하면 왼쪽은 자동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을 먼저 잡으면 오른쪽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덤으로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것에 눈이 팔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명령입니다.